시범단이 입고 있는 복장은 조선시대 장교 이상이 입었던 천리 구성민 갑주 그리고 도전 갑주로서 모두 고증에 따라 제작된 것이고 각종 무기들 역시 당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것입니다. The weapons and costume and the purpose of wearing and holding are reproduced like the real one in 조선단의 아스테리오. 出演者たちが 맡아주어ります 鎧や武器などは当時の武器に従い 朝鮮時代の将校たちが実際に使用したものを再現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 表演者の家宝之穴更具朝鮮時代的历史重盛著作而成道。 지금부터 만나보실 무기는 말을 타며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한 팔쏘기 시연입니다. You're going to see three different archery demonstration. 한국어로 어깨도 무슨 뜻으로 합니다, 사이. 시험엔 도구실, 실전 表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무예도보 통지에 수록된 지상 무예들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찌르기가 주를 이루는 창 위주의 무기들의 무예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From now on, we are going to perform ground fighting martial arts. For the first stage, spear martial arts demonstration is going to be on the stage. 지조武器の中、槍を使う武器をご覧いただきましょう。 毛手表演正式开始。 지금 여러분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장창과 죽장창입니다. 이 무기는 긴 길이로 말을 탄 적의 기마병을 상대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습니다. Now we have 장창, long spear, and 죽장창, long spear. Those are used to fight against cavalry with the long guns and flexibility. 现在大家看到的是跟骑兵战斗的时候使用的长矛和竹枪矛。枪끝에 깃발이 달린 이 무기는 깃발을 이용하여 부대를 구분하고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었던 무기 기창입니다. This is 기창 flag spear. It was used as a signal to soldiers for making battle formation. 先端に 花が 付いている 기창でございます。 正是在毛的为服务武器的机枪。 삼지창으로도 많이 불리는 무기 당화의 시연입니다. 당화는 조선시대 정예 부대가 특별히 훈련하였던 무기입니다. This is 당화 trident. It used to be trained by specially selected soldiers only. 先端が 3つに 分かれており、 時の長い間と戦う 당화でございます。 당화, 是可以占据长矛的康차。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무기는 가지 끝에 철심을 붙이고 독을 묻혀 적을 향해 휘둘렀던 낭선입니다. This is 낭선, Donny Spear. It has poised metal hooks at the end of branches to the end of this. 가게는 측을 아래 야이어 사건과 독근어 탄시어 쓰겠다. 낭선을 부사입니다. 这是用 조주制作的武器, 낭선. 지금부터는 창으로 구성된 이 무기들의 다양한 동작과 쓰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time, we are going to see how to use and make movements with those weapons.